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계시나요? 진짜 저를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동안 나도 몰랐던 진짜 내 모습을 찾아주는 아주 특별한 사진관으로 안내합니다. 고즈넉한 애월읍 장전리의 어느 한 골목. 이곳에 사진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실례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혹시 여기 대표님이신가요? 네. 아, 야, 이 아우라가 운동선수. 느낌 있어요. 전문가 포스. 약간 예술가다운 네, 그런 느낌이 나오죠. 그 사진 맛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맛집이요. 네. 맛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분이 바로 그 사진관의 주인장인 반치옥 작가입니다. 사진을 통해 저마다의 인생 속 드라마를 끄집어내고 싶어 사진관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15년간 찍어왔던 상업사진에서 탈피해 사람에게서 의미를 찾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상하이에서 일하고 할 때는 어떻게 좀 더 비싼 사진 찍어야 되지, 왜 저 유명한 애가 나한테 의뢰는 안 하지, 막 그런 고민이 거의 일상의 전부인 시간들인데, 여기 와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절박하게 여쭈어보고 이야기를 듣는 건 사실은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 같아요. 내가 받고 싶은 응원이고, 또 내가 듣고 싶은 인생에 대한 긍정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앉아서 그분들한테 네, 인생 상담을 받는 거죠. 이런 활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반치옥 작가에게 많은 위로와 응원이 됐던 작품들인데요. 오늘은 사진 모델이 돼주셨던 분께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야, 동네 어르신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일단 어떻게 동네 주민분이신가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옆집. 옆집에서. 예.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놀러 왔죠. 놀러요? 아, 너무 편하게 오신 거예요? 예. 놀러 오면 안 돼요? 되죠. 아, 여기 오면 뭐. 근데 놀러 와서 여기서 뭐 바둑도 두시고. 아, 바둑은 아니고. 네네. 맛있는 거 많이 줘요. 맛있는 거 많이 줘요. 네. 네. 저희가 얻어먹어요. 아, 동네에서 어떻게 소문나 있어요? 우리. 아, 뭐 건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건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여러 일에 참여 잘하고. 네. 마을 행사 때 참여를 잘한다. 네. 가는 걸 마다 보면 있어요. 카메라 들고 찍고 네. 보여주고. 마을 일에는 언제든 달려와 사진 촬영을 하는 반치옥 작가. 어르신도 흔쾌히 반치옥 작가의 사진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긴장 안 되세요? 저 되게 긴장했는데.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유머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많이 변했지. 많이 변했다는 쪽이 인상이 더. 특히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찍으면 네네. 동영상을 찍든가 뭐 네. 그냥 카메라로 찍든가 그걸 보면은 많이 차이 나요. 특히 이제 학교. 어릴 때 강세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안 변했다고 하시니까. 그냥 뭐 재미있게 말 잘 듣는 편이셨어요? 예전에 우리 선생님은 소시적에 어떤 일 하셨어요? 군 생활 한 10년 했고. 군인 출신이세요? 아. 우와. 그 군과 연관된 것도 한 20여 년 했고. 네. 그러면 이제 군 생활 하시면서 좀 여러 기억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아. 주로 어떤 기억이 좀 많이 있으세요? 훈련한 거. 교육받았던 거. 네. 목숨을 걸고 받은 거. 네. 이런 것이 기억에 남지. 작가님께서 이 마을의 어른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1순위로 우리 선생님을 지목을 한다고 하시는데 과언이 맞아요. 집에서는 어떤 어른이세요? 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줄 알았는데 네. 게으르고 뭐 말 잘 안 듣고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잘 안 듣는데? 응. 집안에서는 평가가 안 좋아. 아니 밖에서는 우리 장전리 마을에서는 1등 어르신인데 밖에서는 괜찮은 편이지. 네. 만남 좀 됐습니다. 열심히 삽시다. 밖에서는 1등인데 집에서는 아니신가 봐요. 결혼 한 10년 있다가 10년 뒤에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의 젊은 시절과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느새 멋진 사진이 탄생했습니다. 정말 느낌이. 제주도라는 섬은 우선 호흡의 속도가 다르고 그리고 약간 그런 제가 받은 인상은 그런 거예요. 살다가 지치고 어디 한번 날개 좀 꺾이고 고개 못 들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마음 기댈 곳으로 찾아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제주스러운 사진은 어떤 걸까? 여긴 조금 느려도 되겠다. 저도 어느새 작가님과의 대화에 빠져들었는데요. 이렇게 반치욱 작가는 대화를 나누면서 저마다의 희로애락이 담긴 표정들을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정말 풀렸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더더욱 그러시겠지만 훈련돼 있잖아요. 아 어떤 표정이어야 한다. 물론 그 표정이 내가 아닌 건 아니지만 준비된 표정. 근데 그 준비된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나는 그래서 네. 그냥 그 순간을 본인한테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막 준비된 표정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네. 그래서 제가 절박해요. 내가 저 사람을 찍어서 줘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어느새 준비된 들어서. 표정이 아닌 진짜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 나왔는데요. 드디어 인생 사진을 건졌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손님이 사진관을 찾아왔는데요. 아이들도 오고. 바로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 청소년 모임인 세제모 친구들입니다. 세월호 10주기 행사를 마친 세제모 친구들을 위해 반치욱 작가는 사진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사진 언어에 대해 설명하고 본격적인 촬영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이 손은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이걸 누르면 셔터예요. 사진 촬영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찍는 방식인데요. 반치욱 작가가 학생과 이야기하는 동안 옆에서 친구들이 그 모습을 찍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서로 사진 찍어주고. 학생들이 저런 경험을 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뭔가 찍은 사진도 잘 나오고 모델도 제 말을 따라줘서 뭔가 제가 구상하던 작품이 나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 보니까 되게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찍히는 거 보면서도 잘 나오네 하다가도 좀 가끔씩 나오는 좀 웃긴 사진들이나 좀 특이한 사진들에서 좀 보면서 그 낯설게 하기라는 게 좀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을 좀 다시 보는 것 같아서 좀 새롭고 내가 나를 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 좋지러워요? 좀 다시 찍고 싶긴 한데 가까이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했어요. 좀 더 자세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촬영하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놀이마냥 즐긴 학생들. 그 속에서 나온 표정들이 다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앞으로의 활동, 어떤 계획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나하고 닮은 내 주변의 보통의 사람들을 응원하고 드높이는 그런 작업들이 제가 아마 사진을 하는 동안 계속 갖고 가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을 찍어서 빛나게 보여주는 일들이 제가 하려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사진을 통해 우리는 시간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순간을 아름답게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요?